아, 심심하다. 우리 뭐 할 거 없나? 크크, 나도 심심했는데 찾아보자. 야, 여기 재밌는 거 있어. 여기로 와봐. 크크. 저기요, 자리 없는데 좀 비켜주세요. 크크. 뭐라고? 자리는 많잖아. 그리고 여긴 노인석이야. 아, 좀 비키라니까. 꼰대 말 진짜 많네. 크크. 아, 진짜 씨. 아야, 이 녀석들이 어른을 때려. 이 녀석들 신고할 거야. 해봐, 이 꼰대야. 어차피 우린 촉법소년이라고. 하하. 하하. 아, 웃기다. 크크, 신고한데 어차피 보호처분 받고 끝나는데. 아, 아파. 야, 너희들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몰라? 왜요? 크크, 어차피 저희는 소년원 가는 것도 아닌데. 크크. 크크, 우리 어차피 솜방망이 처벌받는데 뭐래. 그리고 지금 시간 보이시죠? 청소년은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반드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가도 되죠? 크크. 그래, 오늘은 이만 집에 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다음엔 안 봐줘. 안 봐주면 어쩔 건데요. 크크, 어차피 촉법소년이라니까. 안녕히 계세요. 피해자 인터뷰. 꽁, 그때 엄청나게 맞았는데. 겨우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냥 풀려난다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어요, 꽁. 꼭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청원에 올렸으니 다들 보시고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또 다시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응해. A few moments later. 유, 차 타고 노니까 신난다. 크크. 크크, 나 운전 개고수임. 야, 조졌다. 도망가야 돼. 어이, 멈춰. 잡았다, 이 녀석들. 저희 어차피 촉법소년인데 보호처분이 끝이죠? 아니, 그건 너희들이 저번에 왔을 때의 일이고. 크크.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은 그날 이후로 생일이 지나서 이제 너희는 만 14세가 됐거든. 네. 이제 더 이상 솜방망이 체벌 보호처분이 아닌 그 이상의 벌을 받는단 소리야. 뭐라고요? 이번 해가 지날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다른 건 다 알면서 이건 모르는구나. 헛똑똑이 능지처참이네.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아니야. 크크, 돌아가 봐줄 생각 없어. 퉁. 크크루 삥뽕빵뽕 벅벅. 아, 한 번만 봐주세요. 벌레 컷. 아직도 촉법소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없어야 할 일이지만 법을 오히려 악용해 법을 어겨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래의 올바른 청소년 양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꼭 말려주세요.